집안에서 쉽게 발생하는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을 막는 방법은요, 습기를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클라우드 펀딩 달성률이 무려 3926%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입니다. 혹시 제습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물이 다 차면 뜯고 물 따라내고 재활용 버리러 가고 정말 귀찮게 하는 일회용 습기 제거제는 이제 그만 간편 사용 친환경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언박싱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품 밀봉이고요. 자, 밀봉을 짠 열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요. 바로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제 비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비닐이 있거든요. 이것도 비닐을 뜯으면 됩니다. 짠 됐고요. 그냥 올려놓고 이거는 전원 코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아주 고급스럽게 벨로닉스 제품 로고가 써 있고요. 짠. 요게 이제 제습기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래도 구매하신 분은 설명서 한번 꼼꼼하게 정독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습기고요, 밑에는 건조기입니다. 여기는 인디게이터라고, 인디게이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제습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습기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제습을 하고 싶은 공간에 올려두면 되고요. 여기는 제습기의 상태 확인창,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점점점 습기를 흡수하면서 이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 주황색보다 훨씬 진해지면은 그때는 건조가 필요하다는 소리고요. 건조가 필요할 때 이렇게 꽂아두고 전원 코드를 꼽으면 건조기가 작동이 되고요. 약 2시간 정도 후에 이 건조기에 이 인디게이터가 흰색 불빛으로 점멸이 되면서 자동으로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제습기를 꺼내서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제습하고 다시 건조하고 무려 300회 정도를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반영구적 경제성이죠. 제습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사이즈도 보시면 굉장히 작죠. 굉장히 콤팩트한 사이즈에 친환경 KC 안전 인증, 전자파 인증까지 완료됐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는 인체에 무해한 실리카겔을 사용하고요, 튼튼한 ABS 소재의 플라스틱 용기와 제습막을 사용하여 아이나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 지향적 디자인 설계로 360도 방향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원통형 구조, 또 둥글둥글하지만 바닥면은 평평하게 구조적인 견고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는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옷장이나 신발장에 습기와 냄새 제거를 원하시는 분, 참고로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욕실 같은 경우는 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욕실 안에서 보관하는 수건이 뽀송뽀송하게 원하시는 분,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해서 안정성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분, 값비싼 디지털 장비, 방송 장비, 아니면은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류들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특히나 습도 중요하죠. 서재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이들 책방, 책 같은 경우는 습기 때문에 눅눅해지면은 그 책을 버려야 되죠. 대형 제습기를 돌릴 때 물을 버리거나 관리하기에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는 정말 완벽한 대안입니다. 집안에서 쉽게 발생하는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을 막는 방법은요, 습기를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 습도 조절 하나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마법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기를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저와 함께 습기를 잡으러 가시죠. 자, 신발장의 습기는요, 신발장 열고요, 벨로닉스 미니 간편 제습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 끝.
너무 쉽죠. 옷장도 이렇게 옷이 좀 지저분하게 쌓여있는데요. 여기에 자,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 이렇게 올려두면 끝입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고가의 전자기가 있는데 습도가 걱정되시면요, 이렇게 옆에다가 짠 이렇게 두면은 습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 제습기를 오래 사용해서요, 여기가 아주 짙은 색이 되면은 그때는 건조가 필요해서요, 건조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면 됩니다. 짠, 건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한 2시간 정도 후면요 건조가 다 된다고 합니다. 건조가 다 되면요 인디게이터의 불빛이 흰색 불빛으로 점멸되며 자동으로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경제적이겠죠?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 디자인도 예쁘고요, 성능도 너무 좋고, 유지비용, 구매비용, 가성비는 정말 뛰어나고요, 안전한 소재 실리카겔을 사용한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